장모님 표 그거야? 레시피야? 아니, 그 네이버에 쳐봐도 버터에 많이 하더라고. 아, 진짜? 그게 약간 근본이래. 그 고급지죠. 그게 약간 뭐 짜파게티 트러플 하듯이 갑자기 이게 풍미가. 맞아, 근데 주영이 해줬던 건다 맛있었던 것 같아. 진짜. 풍풍 커리가 버터 1개가 들어간 건데 여자 약카레는 매콤 약카레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니까 그래서 나도 살짝 찔려서 먼저 말한 거야. 아, 진짜? 맛없을까 봐. 야, 근데 고기 듬뿍듬뿍 들어갔네. 고기 진짜 야무지게 들어갔네. 역시 카레에는 돼지고기도 닭고기도 아닌 쇠고기가 들어가야 돼, 쇠고기가. 맛있는데? 나는 맛있는데. 맛있어, 김치 맛있어. 먹었잖아. 고기 먹었는데? 아, 그랬어? 근데 밥이랑 카레랑 난 비율을 좀 카레를 많이 해, 나는. 더 해줄까? 그래. 맛있다. 개꿀 맛인데? 그래, 다행이네. 고구마는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감자 안 넣었어. 오빠 감자 좋아하잖아. 카레에다 고구마 넣는 새끼가 있어? 넣는 분들 있대. 입맛 특이하시네. 아니, 카레에다 고구마를 넣어요? 참나. 많이 넣어 드세요. 엄마 나왔어요. 안녕, 엄마. 아이고, 우리 안녕하세요. 플랫 어서 와. 아까 왔었잖아. 펠트인데 플랫이 아니라? fucking. 아, 펠트야? 플랫이 아니라? 난 소장 제일 유영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기 플랫으로 알고 오셨습니다. 있었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뭐 이봐라 이봐. 기가 막힌다 샤발. 이야, 카레에 사과 넣는 새끼가 있어요? 아, 진짜요? 많이 넣어 드세요. 아니, 먹방 하시는 분들이 스팸 카레를 많이 드시길래 나는 궁금해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에바야. 왜? 그뭐 다, 아니, 너무 뻔하잖아, 맛이. 나는 그냥 나안 먹어봤어. 나안 카레는 먹어봤어. 자고로 무조건 고기 카레. 버섯 넣었구나. 어때? 괜찮아? 맛있네. 감자를 많이 넣었어. 진짜 요리 잘한다. 요리 진짜 잘해. 그래? 아, 여지껏 실패한 적이 없어. 청국장도 곧잘 끓여오고 된장찌개 존나 맛있게 해. 오므라이스 맛있었잖아. 그치? 아, 맞아. 오므라이스도 급하게 한번 치고 가있었어. 해오고, 오므라이스도 해오고. 야, 나 배고파 하면은 뭐 해올까? 그럼 딱 주방에 갔다가 한 20분 있다 오면은 요리하는 시간도 겁나 빨라. 금방금방 뚝딱뚝딱 해와. 아니, 버터 맛있다. 넣어도 그렇게 저기 한거 같지 않아. 거부한다. 임태웅이 그만 행복해라 부러우니까. 백종원님 거 많이 보죠. 근데 완벽한 행복이란 없나 봐. 왜? 아니, 주영이랑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내 일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 방송 11시 켜는데 20분에까지 노래 틀어놓고 딱 오니까 300명 보고 있더라고. 좆바 같다는 걸 느꼈지. 근데 오늘도 열심히 할 거니까. 죽을 한법 없어. 오래간 놈이 강한 거요. 그래도 오빠 너무 멋있어. 이렇게 힘들 때 제일 더 도움 안 되는 시청자가 뭔줄 알아? 뭐? 형님 눈이 오랜만에 뜹니다. 간만에 응애 받겠습니다. 응애. 그래. 아이고, 부산군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건 이것 때문이야. 평소에 그렇게 잘했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팔짱 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팔짱 끼고 내가 일할 줄 알았다. 방송 분석하는 척하는 사람들. 나 그거 너무 싫어. 그래. 하지 좀 말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방송 훈수도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 싹 다 쳐냈지 뭐야. 그래. 근데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다 잃어버려 자신감을. 아, 너무 좋다. 그래? 조금 더 매콤하면은 근데 그렇게 매콤하려면은 약간 그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주황색 카레? 맞지? 그, 아니, 그 카레 자체가 약한 매운맛이었어. 아, 그랬어? 있는 걸로 한 거거든. 카레가 아, 있길래 집에 있었어? 어, 고체 카레가 아, 있어서 한 건데 있어서 재료를 사온 거였어. 써먹으려고. 근데 다음에는 나도 매운 카레 좋아해.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긴 해. 맛있어, 후추는 맛있어. 맛있어요? 노각이요? 늙은 오이를 카레에다 넣어서 먹으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좀 미각이 뒤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낯설다. 카레랑 잘 어울리는 게 비단 김치만은 아니에요. 물김치 잘 어울리고요. 카레랑 정말 잘 어울리는 김치가 뭔 줄 아세요? 오이소박이에요. 예, 네, 그 아삭아삭한 그 오이 김치 있잖아요. 오이소박이 막 무친 거. 맞아 맞아. 안 신 거. 그거랑 먹으면은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노각 얘기하셨는데 노각은 근데 식감이 좀 이상하거든요. 약간 무말랭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니까 님이 얘기한 그 레시피는 좀 신임이 안 가네요. 예. 제 옆에 있었으면 아마 저 싸대기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예. 아이, 뭘 파김치야. 이것만으로도 훌륭해. 파김치가 있어. 근데 엄청 많이 익어가지고 아, 너무, 너무 쉬워. 너무 쉬더라. 그거는 거군요. 나중에 볶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파김치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너무 웃었어. 그 파김치는 약간 신 거를 넘어서서 약간 진짜 쉬어가는 김치 아, 같아. 약간. 엄청 그거에서 어디서 난 거야 그 파김치는? 그게 사실 나 이사하기도 한참 전에 엄마 갖다 주는데 내가 그 집에서 밥을 안 먹었잖아. 근데 그거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볶아 먹으래 엄마가. 볶는 거보다 그냥 라면 끓일 때 그거 좀 넣어가지고 아, 짧게 그래, 그래.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좋아. 어, 지져 먹으라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서 다른 거는 먹었는데 파김치만 계속 있었어. 파김치는 라면에다가 활용하면 딱 좋아. 그래. 아 좋다. 라면 먹었죠 오늘. 나 오늘 라면 먹었어. 너 먹잖아. 배고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 그럼 뭐 또 시켜 먹기엔 좀 애매하고. 알겠어. 아니 오늘 시켜 먹은 것만 해도 8만 원 썼잖아.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 엄마 나 이름 바꿨어요. 칭찬 스티커 붙여주시기. 아이고. 펠트? 원래 뭐였어요? 펠트. 잠깐만 나 이거 더. 고마워 100개. 아니 아침에 배고파갖고 약간 제육 먹고 싶더라고. 쌍다리 돼지불백 메이커인가봐요. 김치국 하나 나오고 돼지불백 제육볶음 그리고 냉면 그리고 저 뭐냐 계란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트 구성으로 나오는데 아우 배민 원으로 시켰더니 뭐 연병한다고 뭐 4만원이 나오더라고. 그때 좀 아 좀 과한데 그랬는데 병신가봐 진짜. 배달에 써먹 배달할 때 그 드는 돈에 대해서 경제관념이 너무 무너졌어. 다음에 뭐 먹냐면은 야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 먹을 사람 하니까는 나!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햄버거 먹자 그래서 수제버거 또 시켰는데 비쌌지. 어 연병하고 비싸더만. 아 비싸 개같이 비싸네. 근데 제육이 유난히 비쌌어. 수제버거는 비싼 거 원래 아니까 좀 그거 한데 제육이 들으니까 너무 비싸긴 하더라. 한 끼에 사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아아아아 싱크가 안 맞는다는데? 잠깐만 아 딜레이 돼 있는데? 너 구라야 아아아아어 이제 맞다 이제 맞아 어 이제 맞아 이제 맞아 고마워
욕하려 그랬어. 아, 그러니까 뭔가 건빵이 하는 말은 신뢰가 안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에드블론이라도 그러니까 나도 편견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팬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시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뭐랜가 십새끼가 속을 막 끊어가게 되는 거야. 그거는 모든 BJ가 마찬가지일 거야. 미안해. 표현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 좋은 지적 해준 건데 맞지?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소고기 카레가 최고야. 요즘 우리 금술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큰 파도가 좀 지나가면 잔잔해진다고. 요즘 우리 금술이 진짜 좋아. 카레를 조금 더 줘. 왜냐면 밥이 아 진짜? 밥이 카레를 또 삼켜. 그래가지고 또 줄잖아. 그래, 난, 난 꾸덕한 카레 별로 안 좋아해. 아, 나 원래 그래? 카레 어떻게 먹냐면 밥 따로 따로국밥으로 먹어. 나 원래 카레를 다음에 그렇게 해줄게. 나 불러가지고 난 카레를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 아 좀 묽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밥 3, 카레 7 이런 느낌으로 먹어. 아니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 약간 설명서에 그 양 있잖아. 아니 너무 좋아 근데 맛있네. 존나 든든해. 주영이랑 같이 사니까 장 봐오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재료 갖다가 알뜰살뜰하게 버리는 거 없이 싹 다 이렇게 한다고. 아직까지 음식 베린 게 하나도 없었어. 맞지? 맞아 해먹은 것 중에 하나도 막 다 괜찮았어. 그냥 딱 급하게 그 뭐야 오므라이스 한 것도 괜찮았고. 감자빨 그치 감자 오빠 좋아하니까. 또 내가 너 너가 해놓은 거 잘 먹으니까 또 그것도 보기 좋지 않냐? 맞지? 나 그때 기분 좋았어. 내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카레 해놓고 나갈까 이랬었잖아. 근데 오빠가 아니야 너 힘들어 이랬었는데 오빠가 딱 나 나가는데 너 카레 해달라고 할걸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내 음식에 대한 약간 신뢰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분이 좋더라고. 근데 사실은 배달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어.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평소. 나 이제 그냥 지겨워 그냥. 배달 도착했습니다. 어플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 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비닐 소리도 싫어. 여기서 딱 그 까가지고 또 그 배달 온 거 그 포장 뜯는 칼 있잖아 빨간색 그거 그거 갖다가 슥슥슥 툭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너무 싫은 거지. 근데 이 동네 먹을 건 다 먹어봐갖고. 마라탕은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마라탕 시켜 먹는 거는 너무 맛있어. 오빠가 먹는 비율이 진짜 미쳤어. 아니 고기 무슨 그 부위가 뭐야? 양지야? 양지지. 맛있네. 그 딱 원래 좀 비싼 건데 세일 하잖아 이 시간에. 그러니까 맛있네. 마트는 저녁에 밤에 가야 하는 게 맞더라고 이 시간에. 아예 밤에. 좀 씹으면 알지. 양지도 있고 이제 우둔살 넣는 사람도 있고. 나는 문득 내가 요리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물에 지게 먹다 보면 배달 음식도 꿀릴 때 있어. 나는 이제 물에 빠진 고기 소고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류가 그거 뭐지? 뭐라 그러지? 뭐? 카레 그 짬뽕인데. 차돌 짬뽕? 난 차돌을 별로 안 좋아해. 주영이 코털 넣었구나 카레에다가. 코털 아님? 코털이 아니라 양파를 깐 양파 아니야. 아니고 생양파 잡거든. 아니야 이거는 코털이야. 아니 내가 억가가 아니라 봐봐. 난 털이 없는데 오빠? 코 봐봐 나 코털 없어. 코털이 여자들 뭐야 여러분들 털? 남자처럼 안 두꺼운데? 이거 코털 맞지? 봐봐 꼬불꼬불하고 짧은 이 털이 있어. 보여? 왜? 이게 뭐야? 양파를 내가 생양파 해가지고 그거 아닐까? 아니야 이건 사람 털이야. 왜? 봐봐 맞잖아. 근데 너무 짧은데 그런 거 치고? 그니까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짧은 물질 털인데. 줘봐
아니 왜 이렇게 칼에 띵털이 들어가 있을까? 난 난 띵털이 없는데. 근데 진짜 시대가 아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드립 치고 싶어도 못 치겠네. 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머릿속으로 치고 나 혼자 웃을게. 객석은 하나야. 어 내가 드립 치고 내가 웃어야지 머릿속으로. 자 뭐, 먹자 나 먹자. 웃고 싶어, 나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엄마 진짜 미친년이세요, 빅머. 아 오빠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였구나. 아 진짜 맛있다. 털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 또 털에 또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얘기 하세요. 예전 아프리카 이방 때부터 봐왔는데 이렇게 아저씨가 돼서 결혼한다니 신기하네요. 파이팅. 그럼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건데 그치? 근데 내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노는 애들도 다 20대 중반이야. 20대 중후반들이야. 근데 같이 섞여서 노는데 전혀 위화감 없어. 오히려 걔네가 선비야. 어, 나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나 더 궁금하다. 나중에 알려줘. 동생들이랑 많이 놀다 보니까. 다시 젊음을 산다면 뭐 아니 근데 사실 36이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거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젊음을 산다면 뭐까지 희생하고 지불할 수 있어요? 젊음을 잃었나 내가? 뭔 소리야 그게? 젊음을 잃었으면 난 이 일을 못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거야. 36이면 아직. 아이 그럼 근데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나이 먹고 영포티라 그래갖고 요즘 알지? 영포티 세대 머리에다 뉴에라 쓰고 그 특유의 뭔지 알지? 나 동탄신도시 아저씨들 항상 그 아저씨들 특이야. 아 진짜? 어 대문자 박힌슨의 베개 카라티 입으면 그 세대임. 이지는 카라티 스냅백 플랫슈즈 볼에 클러치. 거기다가 이제 겨울 좀 약간 좀 추워지면 항상 조끼 패딩을 입어. 아~ 검은색 뭔지 알지? 그 느낌. 알아 뭔지. 아니 근데 그거 영포트라 그래갖고 40대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정준하 패션이 딱 영포트야. 맞아. 정준하 아저씨. 뭔지 딱 알겠지 여러분들. 아 근데 이번 연도에는 진짜 포인트 많이 안 썼다. 뭐 그 핸드폰 포인트. 나 KT 포인트 지금 이번에 영화 본 거 한번 쓰니까 아니 무슨 영화 한 편이 14,000원이더만. 맞아. 왜 이렇게 올랐어? 같이 이번에 그 류준열 올빼미. 올빼미 봤거든. 영화 한 편이 14,000원이야. 존나 비싸. 그 포인트로 해가지고 롯데시네마밖에 안돼 이제.
존나 짜졌어. 뭔가 예전에는 편의점 3사 다 이렇게 할인되고 그랬었는데 15% 할인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짜졌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쓴 거 우리 저번에 롯데월드 간 거 그때 포인트 쓰고 이번에 또 포인트 쓴 거 보니 난 56,000원 남았어 나는. 얼마 남았는지 못 봤네. 나도 그 두 번 쓴 게 다야. 맞지? 응. 근데 무슨 팝콘을 2만 원어치 먹었지? 넘었어. 2만 원 넘었어. 아 2만 4천 원. 어 2만 4천원짜리 콤보. 너무 많이 먹었어? 팝콘 맛을 보통 세 가지에서 헷갈려해. 카라멜, 어니언, 오리지널. 담백한 거 좋아하는 또 오리지널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우린 맛 세 개를 다 골랐지. 근데 영화값이 세이브 되니까 거기서 좀 많이 먹어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팝콘 맛 세 개, 그거 오리지널, 어니언, 캐러멜, 그리고 나초, 오징어까지 오징어, 다 들어있는 거 풀세트로 먹었어. 나중에 팝콘이 좀 남았어. 맞아 맞아. 근데 주영이가 시민의식이 좀 떨어지더라고 나갈 때. 아니 나는 오빠가 두 개 다 든 줄 알았어 진짜야. 근데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그 뭐 박스에 줬는데. 아까 박스 말고 뭐라 그러지? 뭘 캐시어 드릴까요? 캐리어 뭐? 캐리어라 그러나? 그 우리 그 뭐지? 뭐라 그러지? 캐리어 맞나? 우리 그 커피 할 때도 캐리어에 드릴까요 이러잖아. 뭐 이렇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기 이제 콜라, 팝콘 뭐 이렇게 다른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이렇게 들고 갔어. 내가 나갈 때 딱 들고 갈라 그랬는데 자기 발 밑에 내려놓더니 그걸 안 가지고 나가는 거야. 다른 손님들은 싹 다 영화관에서 나갈 때 자기가 들고 온 것도 다 가지고 나가는데 물론 알바생들이 나중에 치우긴 하거든. 근데 그거 그냥 너무 뻔뻔하게 그냥 놓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눈초리를 봤잖아. 뒷열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놔두고 가더라고. 그래서 좋아 계속 가. 그래서 아 좋아 뭐해. 아니 팝콘 좋으라고. 안 보였어. 그러니까 나는 세 번인가 얘기했어. 우리 전에 영화 볼 때는 항상 놔두고 갖다 버렸어. 근데 이번에 오빠가 그 뭐지 위에 뭐가 이렇게 쌓여있길래 나는 오빠가 웬일이야 두 개 다 들었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오빠가 자꾸 들으래. 그래서 뭘 주우라는 거지? 하고 봤는데 의자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난 끝까지 뭘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했던 거야. 난 들어주는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서 저기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에서 혹시라도 뒤에서 알아봐. 아, 나도 원래 그거 무조건 갖다 버려. 맞지. 왜냐면 나 우리 영화 볼 때 한 번도 두고 온 적 없어. 이번에만 몰랐던 거야. 나는 뭐 쌓였길래 오빠 당연히 들어준 줄 알았어. 유튜브 중국 스튜디오의 시민이신 거죠? 미안. 늦은 신경 쓸게. 아니, 중국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여러분들 중국 욕할 거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진짜. 왜? 나 지금 자국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중국 욕할 거 아닌 것 같아. 이번에 그 카페에서 올라온 거 그 뭐야 그거? 응? 소중국이 어디야? 최근에 동아시아권에서 제일 시민의식 높은 곳은 일본. 일본은 이번에 월드컵 경기 그 선수들 락커룸도 기가 막히더만 싹 다 치워놓고 종이컵 종이약 딱 접어놓고 정리 싹 다 해놓고 그러고 나갔더만. 그거 보니까는 일본 존나 호감이더라고. 확실히 좀 성향이 다 다르구나. 여기 나와. 선수들이 쓴 락커룸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갔고 서포터즈. 애초에 저런 역할들을 누가 시킨 하나... 것도 아니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수차례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모습을 늘 보여줬어. 근데 또 이거 자료에 불편한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여기 뭐
부평 길바닥이 부탁처럼 보이냐, 신주쿠처럼 보이냐. 신주쿠에 또 이렇게 쓰레기 날아다니는 것도 보여진다고 하네. 근데 뭐 어쨌든 나와 있을 때 저렇게 신경 썼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다... 대외적인 아... 자리에서 잘 보이려고 했건 뭐 하려고 했건 그 의도를 떠나갖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쉽지 않지. 근데 이런 자리 또 보면은 이제 또 뭐야 신주쿠 거리 저렇게 더러운 거 보면 저 새끼들 이제 저 선수들이나 서포터즈들이나 약간 음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일본은 원래 시민성이 음흉한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대외적인 자리 잘 보이려고 저렇게 다 치우고 다니고 근데 잘 보이려고 안 보이는 곳에선 저렇게 한다 근데 사실 보이고.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잘 보이려고 하면 어때 사실 그럼 그거 맞아 솔직히 맞아 인정 인정 잘 보이려고 한 거면 어때 사실은 저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다른 나라는 안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된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다른 데는 안 하니까 분명히 이걸 보여준 걸 거 아니야. 그 나라 일본. 시선을 아. 개꿀 맛인데? 어쨌건 외신에서 저걸 다룬다라는 거는 국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자랑스럽지. 다 먹었어 너? 이번에 주영이랑 찍은 거 그 수제비 영상 그거 페북에 올라갔다고? 댓글이 너무 좋아? 다행이네. 부러운데 대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 살 그렇게 급하게 왜? 대시 한번 알려달래잖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응. 나 오빠 좋아해. 나 오빠 좋아. 나 오빠랑 있을 거야. 나 오빠가 너무 좋아. 이랬어. 애기처럼 얘기하길래 좀 귀엽더라고. 그래서 나 당황했고, 그래?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진짜야? 너 나랑 평생 살자. 좋아, 좋아. 이런 느낌. 30살 먹고. 제가 하면 도망가요. 진짜 밥 먹는데 많이 역하네요 형님. 근데 나는 그런 생각해. 내가 올린 컨텐츠로 남들이 욕을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아. 팩트에 기반한 거고 그런 건데 남이 만든 영상에 짜짓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막 진실인 것 마냥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진짜 좀 열받아. 그치. 내가 푼 컨텐츠에 사람들이 욕을 한다? 오히려 좋아. 근데 남이 한 거는 사실 되게 불쾌한 거지. 남이 뭐 허가 없이 그럼. 하는 게 그럼 좋은 내용이든 뭐 나쁜 내용이든 진짜든 가짜든 불쾌한 거지 사실은. 다 먹었어 진짜? 나 더 먹으면은 배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먹었어. 고기 두 개만 빼먹어야지. 안 그래도 아깝다 생각하고 있었어. 여자 고구 그 목말이? 근데 내가 그 볼살이 빠져서 많이 빠져 보이나봐.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급하게 빼지도 않고 먹을 거 다 먹는 거야? 고기 한 번. 주영이 살 빠진 거? 술도 끊었고
우리가 요즘은 밖에서 외식을 많이 안 해. 그리고 내가 최대한 좀 배부르다 그치. 싶을 때 그만 먹어. 원래는 더 먹고 그랬는데. 그게 존나 어려운데. 나는 뭐 뇌가 배에 있나 봐. 만족을 못 해. 위를 꽉 채워야만 배부르다. 위가 뇌한테 얘기를 하지. 자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뇌가 왜 이러고 있다가 아 좋네 이러다가 어? 그래? 맞아? 그만하라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배부르다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아. 뇌랑 위랑 이게 좀 약간 좀 그 티키타카가 안 돼. 존나 느려. 근데 배가 엄청 부르다가도 조금 소화되는 순간 배고프다고 느끼더라. 그냥 소화 좀 된 건데. 그게 근데 깜짝 놀라지 않아? 랄프 강사하는 반응이 있었어. 나랑 살 때 초기 초창기 어때? 때.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둘이 삼겹살 야무지게 조지고 한 8만원 삼겹살 둘이서 막 조지고 와. 집에 와 존나 배부르다. 맛있네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한 시간 반쯤 이제 내가 둘 다 말없이 게임해. 각자 할 게임. 그러다 내가 랄프한테 랄프야 예? 라면 하나 끓여왔나? 라면 하나 가왔나? 예? 에? 에? 그러지 항상. 또 드신다고요? 많이 많이 듣는 소리지. 또 드신다고요? 예? 그만 먹어요. 형님 자리합니다. 아이고 돌문이 고마워. 아니 오빠랑 이렇게 랄프님이랑 셋이 있을 때 오빠가 어떤 말을 할 때 랄프님하고 나하고 순간적으로 눈 딱 마주칠 때가 있거든? 그때 너무 웃겨. 이걸 또 먹는다고? 그럴 때. 그리고 차에서도 심지어 백미러로 눈 마주친 적 있어. 이렇게. 이거 맞나? 서로. 포도 갖고 와. 포도 없어. 그때 한 송이 산 건데. 아 진짜? 좀 비싸서. 토마토 갖고 와. 토마토 먹을 거야? 디저트는 먹어야지. 디저트 못 참지. 아니 요 플라도 있어. 아 노노. 포도 진짜 맛있더라 이번에 그 한 송이. 비싸서 한 송이만 샀어. 그래서 오빠가 그때 사준 거. 포도 값이 비싸 진짜. 비싸더라? 아니 뭐 두 송이에 14,000원 이러더만. 아니 이게 그리고 토마토가 좀 싸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마토 사다가 포도 사려니까 더 비싸게 됐다. 그러니까 포도가 한 송이 한 뭐 어? 3,4천원 하면 되지. 야 그걸 무슨 두 송이에 14,000원에 팔더라고. 왜 이렇게 비싸요? 토마토를 먹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토마토를 항상 사다가 이제 항상 후식으로 먹는데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줄었어. 원래 화장실 진짜 방송 안 할 때 화장실 가면은 방송할 때 참다가 이제 완전 맥시멈으로 채워놨다가 순식간에 빡 비우고 그리고 빡 오는데 진짜 토마토 먹고 나니까는 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나와. 진짜로. 진짜야. 서울 사이버 토마토야. 아 진짜로. 살촉이 어서 와. 진짜 여러분들도 개소리 무슨 씨발 뭐 아침 방송이야? 뭐 건강 방송이야? 이 새끼 뭐 비타민 찍나? 적당히 해. 개새끼 알 수 있는데 토마토 먹어봐 여러분들. 남자한테 존나 좋아. 정말로. 아 진짜 토마토 먹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운동은 안 하지. 운동은 몸에 안 좋아. 관절에 안 좋아. 왜냐면 내가 살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안 받아. 원래 살면서 근데 항상 운동만 하고 숨만 차고 그러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아, 나 운동할 때 항상 불행했어.
아니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어 운동할 때는 진짜 죽을 것 같고 좀 그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리고 운동 안 하면 행복하고. 뜀박질을 하면 대가리에 열이 나면서 머리에서 막 땀이 주룩주룩 흘러. 견딜 수 있어. 근데 막 배때지나 팔 같은 데가 너무 따갑고 가렵고 막 그래. 그 몸이 엄청 무거워져. 뜀박질하면. 토마토에는 뭐 안 뿌려 먹어요. 은근히 건강하게 먹어 항상. 설렁탕 먹을 때도 소금 절대 안 치고 콩국수 먹을 때도 설탕 안 치고. 소금 설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대로. 탄산도 항상 제로. 건강해요 저. 그렇지 본연의 맛. 그럼 되도 않는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요요와가지고 살찌고 우울해지고 자신감 잃고 그런 거보다 당당한 돼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남이사 나를 욕해봤자 속으로 욕하지 뭐 대놓고 욕한 사람은 없거든. 대놓고 어떻게 욕해?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어. 오히려 실제로 만나면 오 생각보다 배가 안 나오셨는데요? 안 먹는데 이렇게 찌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님? 늙어서 합병증 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토마토를 먹는 거야. 시청자에 대한 욕심은 이제 내려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님을 내려드릴게요. 예. 그렇지. 토마토를 지금부터 먹는 이유가 그거야. 항상 후식으로 토마토. 토마토 쳐봐요. 맞아, 나 뭘 먹든 맛있게 먹지. 맞아, 방송에서 보면 항상 그래 보이지, 실제로 보면 안 그래. 생각 고맙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토마토 먹고 당뇨 치료한다. 아, 난 진짜 토마토 전도사가 돼야겠다. 허리 45가 넘을 것 같다. 뭔 소리야? 허리 38 있는데 미친 인간아. 좀 무게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완전 깡마른 뼈다구 같은 새끼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스켈레톤 같은 새끼들이. 어? 남자가 몸무게 50못 넘어본 새끼 마냥 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네.
허리가 어떻게 45야? 38 맞아 나 허리. 아니 내가 거짓말 쳐서 뭐 하냐니까? 38 맞다니까. 인증을 해달라고? 돈 줘 그러면은. 그럼 풍선 줘. 풍싸. 바지 38인치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바지 3개 가져올 테니까 내가 평소 입는 바지 3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입을 거 다 보여줄 테니까 펀딩으로 1000개 들어와 봐. 그러면 못 들어오죠? 나도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 아니 최근에 내가 주문한 그 바지 그 사이즈만 보여줘도 되는 문제인데 생각을 해봐. 네이버에서 하도 이거저거 많이 샀더니 포인트가 57,000포인트 거의 60,000포인트 들어왔네. 60,000원을 네이버 페이에서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 네이버 페이 진짜 짱인 것 같아. 리얼로. 근데 리뷰를 하나하나씩 쓰면은 그 리뷰에 대한 값이 막 500원 막 이래. 500원, 450원 이런데 이것도 모이고 모이면은 그지? 몇천 원 될 텐데 한 30개 밀려있다 리뷰가. 리뷰 쓰는 거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애들 이제 저기 놔둬야 될 것 같아 주영아. 왜냐면 내 담필 거라서. 뭐 다 바이크 용품이지 뭐. 포인트 해자긴 하지. 담배도 이제 바꾸려고. 저번에 이제 박투어 가가지고 바이크 단톡방 애들이 피는 담배 그 뭐지? 아이코스? 그거 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이번에 새로 뭐 듀오인가 뭔가 듀얼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아이코스 사서 이제 아이코스 펴야지. 그럼 강아지들도 별로 안 괴로울 거 아니야. 쪄서 피는 담배라서. 아니야, 내가 내 자체가 원래 담배를 많이 안 펴. 방송할 때 담배 많이 피고 바이크 타고 밖에 나갔을 때 담배 많이 피지. 그냥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담배를 안 펴. 월요일 화요일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풀잠 때렸던 날 있었는데 그때 바이크도 안 타고 집에서 담배 한 대도 안 폈어. 진짜 한 대도 안 폈어. 뭔가 내가 활동적일 때 그때 담배를 피게 되는 것 같아. 활동 안 할 때는 담배 아예 안 피고. 끊을 순 없어. 근데 오늘은 오슈도 하고 약발방도 좀 하고 그래서 풀 영상 분량 좀 채우고 그러고 가야겠다.
몰라, 난 정보를 잘 몰라. 릴이 뭔지 아이코스가 뭔지. 근데 일단 단톡방 애들이 피는 거 그거 필라고. 좋더만. 성기가 아니고 성지고요. 다음 주에 합니다. 월드컵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예. 약간 좀 커뮤에 빠진 여자 없나? 좀 약간 잡지식 많고 나 같은 여자 없나? 입 잘 털고 디코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만 하루 방송했는데 아직도 기억하네. 이 새끼들 봐라. 방송 켰다고 오라고 했더니 다 온다고 해놓고 안 와, 이 새끼들. 내가 봤을 때는. 다리하겠습니다. 전장에 두 개 돼 있었네. 어망고 어서 온나? 닉네임이 왜 그러냐?